나왔어. 오빠, 나한테 할 말이 없어? 할 말? 아, 배고파. 밥이나 줘. 아니, 진짜 나한테 할 말이 없어? 나 제육 먹고 싶어. 오늘 제육해줘. 장난치지 말고 할 말이 없냐고. 아, 왜 이래? 뭐 없어. 뭐 왜? 왜 그러는데? 어, 왜 저래? 오빠, 취미생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월급도 짓거리면서 이게 다 뭐야? 짓거리는 거 아니지. 그리고 그거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이벤트 감청된 거야? 거짓말하면 뒤진다. 아니야. 그 안에 그 이벤트 감청된 거 종이 있을 거야. 확인해봐 거기. 진짜야? 아니 당연하지. 내가 뭐하라고 거짓말을 하냐? 무슨 이벤트를 이렇게 많이 줘? 이거 뭔데? 비싸 보이잖아. 이거 이벤트로 준다고? 아, 그거 고체박스 이번에 할인하는데 내가 마지막에 급하게. 할인? 이거 이벤트 당첨돼서 받은 거라며. 솔직히 말해봐. 그럼 봐줄게. 이거 돈 주고 산 거야? 아니라니까. 돈 주고 산 거 아니야. 이벤트. 진짜 마지막 기회야. 솔직히 말해. 아니야. 나 이거 형부한테 물어볼 거야. 아, 그러니까 그게 그 할인을 해줘가지고 또 할인 받아서 샀어. 그래서 조금 더 싸게 샀어. 그럼 얼마 썼어? 10만 원? 20만 원? 그래서 얼만데? 현부한테 카톡 왔거든? 마지막 기회야. 솔직히 얘기해. 아, 솔직히 얼마 안 썼어. 15만 원이야. 15만 원. 이것도 뭐야? 이거 이미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다른 거야. 저거 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실내 세정 코팅제를 해가지고 요런 가죽이 요런데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딱 잖아.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막 반짝반짝거리기도 하고 자기 막 여기다가 막 음료수 많이 흘리잖아. 그런 거 막 이게 안 쓰면 된다니까? 뭐 냄새가 안 나요? 뭐 괜찮아요 이게? 그러려고 사는 거지. 뭐 가죽, 이게 자동차 이런 실내 내 시트에다가도 좀 바를 겸 뭐 겸사겸사 산 거야. 겸사겸사. 뭐 이렇게 막 비싼 것도 아니고. 야, 수건 몇 개 산 거야? 오빠 집에 이미 수건이 많잖아. 왜 이렇게 많이 샀어? 그리고 너 같은 걸 왜 샀어? 어디다가 쓰게? 수건 사서 할 거야? 라야, 일단 진정하고 들어봐. 이게 다 용도가 달라. 유리 전용, 실내 전용, 그리고 이제 버핑할 때 이 막스를 닦는 거 버핑 하거든? 이 버핑 타월, 그리고 이 물기를 닦아주는 드라이 타월까지 이 용도가 전부 다 달라. 그리고 이렇게 많이 산 거는 내가 미안해. 일단 아까 오빠가 샀던 이 세차용품 중에 이게 가죽 코트도 되거든? 라이 그 가죽 이 가방 많잖아. 가방? 이렇게 가져와 봐. 오빠가 이거 나 코팅 싹 다 해줄게. 다 가져와. 그래, 알겠어. 가죽 오빠가 그냥 삐까 입생로라? 이거 못 보던 건데? 이거 어디서 왔어?